앞으로 이런 일이 얼마든지 올 수 있어. 올 수 없다고 일단 못 해요. 이렇게 아픈데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엄마 나 왜 살렸어. 죽여달라는 소리도 많이 했어. 돈 진짜 막 부담끼자고. 유플러스 광대역 LTA로 보고 싶은 영화를 마음껏 보고 언제 어디서나 FHD로 다양한 콘텐츠를 즐긴다. 비디오 LTE는 유플러스 LTE8. 왜 이가 탄일까요? 성분이 다르니까, 효과가 다르니까, 잇몸이 탄탄해지니까. 이가 탄, 아프고 피나는 잇몸병에 탁월한 효과. 오가 성분 이가타 역시 다릅니다. 이가 탄. 수정아, 오빠가 널 지켜줄게. 어떻게? 아빠가 살을 바꿨거든. 자, 시부레 슈퍼 세이프티 프로젝트 시즌 2. 시부레 전시장에서 초록 버튼과 다양한 혜택을 만나보세요. 새로운 볼보를 경험해보았는가. 강력한 신형 엔진과 8단 트랜스미션이 선보이는 등급 최고 수준의 퍼포먼스. 이제 안전을 넘어 성능을 말할 차례. Volvo. Your daughter's generation will be the last to survive on Earth. You have no idea when you're coming back. Inception, 다크나이트 시리즈. I'm coming back.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 인터스텔라. 11월 5일 24시 대개봉. 효성의 소재 기술은 모든 산업의 힘이 됩니다. 더 가벼운 자동차와 상상도 못한 부품들을 가능하게 하고 옷의 가능성을 넓힙니다. Creativity inspired. 효성. My wife disappeared 3 days ago. 전미 박스 오피스 1위. And we lost a lot of blood in there. And then somebody mopped it up. Seen this girl around here. She wanted a gun. How was your marriage, Nick? You need to tell me. Are you asking me if I'm... 추적 스릴러 나를 찾아줘. 대한민국의 새로운 새벽을 시작하는 분들께 이원이 해드릴 수 있는 것은 더 많은 혜택과 편리함을 드리는 충전소를 만드는 일입니다. 사랑합니다. 부대찌개 2인분이요. 부대찌개 먹었구나. 나 먹었어. 잠시 후 우세벤 냄새도 딴 것처럼 사무실에서도 데브리치. 너만의 스타일로 달려본 적 있어? 난 나만의 컬러가 있어. 이건 날 더 특별하게 만들어주거든. 유니크한 스타일을 더하다. 2014 스파크. 오늘로부터 정확히 20년 전 성수대교가 무너졌다. 무너진 상판 위로 천장부터 떨어진 버스는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참담했다. 버스에는 등굣길이던 여중생, 여고생들이 타고 있었다. 여학생 9명을 비롯해 32명이 목숨을 잃었고 17명이 부상을 당하는 참사였다. 당시 20살의 의경이었던 이경재 씨는 승합차를 타고 가다 상판과 함께 추락했다고 한다. 하지만 크게 다친 곳은 없었다. 그래, 지나가다가 가운데쯤 와서 갑자기 막 이렇게 아스팔트가 막 튀는 느낌 나요. 그러니까 돌이 그냥 앞차에서 돌이 떨어지는 그런 이제 느낌이었는데 그게 알고 봤더니 우리가 떨어지는 거였어요. 우리가 떨어지면서 그 위로 이제 아스팔트 조각들이 막 같이 떨어졌는데 딱 깨어 정지차를 깨어나 보니까 앞에 이제 버스가 뒤집어져 있더라고요. 추락 직후 정신이 든 이 씨와 동료 의경들은 추위에 떠는 부상자들에게 옷을 벗어주고 구조 활동을 도왔다고 한다. 당시 큰 부상이 없었던 그는 치료비나 별다른 보상 없이 구조 활동에 대한 공으로 표창만 받았다.
사고 이후 20년 만에 처음 성수대교를 걸어본다는 이경재 씨. 사고 현장에서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 가는 길. 그의 행동이 부자연스러워 보였다. 다리 안쪽에 가까워질수록 자꾸 뒤를 돌아봤다. 그러더니 갑자기 가던 걸음을 멈췄다. 이 기분이 지금 싫은데 지금도 굉장히 싫거든요. 제가 지금 발바닥이 있지만 할까 우리가 땀 나서 이렇게 막 짜릿짜릿한 거 있지 않습니까? 네. 땀 날 때 막 그런 식으로 발목부터 지금 긁고 있거든요. 지금. 예, 지금도 그래요. 어쨌든 여기서는 좀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이게 굉장히 싫어요. 이거. 네. 네, 저쪽, 네, 가시죠. 이게 싫어요. 괜찮으세요? 아, 괜찮아요. 괜찮은데, 아, 싫어요. 그 느낌. 그에게 이런 이상 징후가 나타난 건 사고를 겪은 지 5년 후였다고 한다. 진동이 느껴지는 곳이면 가슴이 답답해진다는 것. 그는 대형 참사를 겪은 피해자의 당장 드러나는 상처만이 문제가 아니라고 했다. 순간 지금 괜찮다 할지 몰라도 시간이 지나면 그게 떠오른다니까요. 그럼 그 떠올랐을 때 그 느낌이 또 되살아날 거고. 꾸준히 그분들은 정부에서 이렇게 관찰을 해주셔야 돼요. 치료를 받게 해주셔야 돼요. 상담을 받게 하고. 피해자에 대한 지속적 관심이 아쉽다는 이경재 씨. 끊어진 다리는 2년 만에 제 모습을 찾았지만 피해자와 가족들의 삶은 예전으로 돌아가기 어렵다. 성수대교 붕괴 사고는 부실 시공이 불러온 인재였다. 당시 딸 자식을 잃은 한 아버지의 울분은 2014년 대한민국에 던지는 메시지였다. 아, 뭐 이런 일이 얼마든지 올 수 있어. 올 수 없다고 장담 못 해요. 올 수 없다. 일인 일이 당장 좋지만 일인 일이 없잖아요. 20년 전 오늘 이른 아침. 학교에 가기 위해 성수대교를 건너던 여학생 9명이 그 자리에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러나 2014년 우리는 또 많은 학생들을 떠나보내야 했습니다. 1994년과 2014년, 세월은 20년이 흘렀지만 대한민국의 안전관리는 변한 게 별로 없어 보입니다. 앞으로 이런 일은 얼마든지 올 수 있다고 예언한 성수대교 붕괴 피해자 아버지의 말씀처럼 이듬해엔 삼풍백화점이 무너져 502명 사망, 937명 부상이란 최악의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올해도 경주 마우나리조트 체육관 붕괴, 세월호 침몰, 그리고 지난주 금요일 발생한 판교 환기구 추락사고까지 피해자들의 비극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난 17일, 연우는 병실에서 사고 소식을 전해들었다. 환풍구 덮개가 붕괴되면서 16명이 사망한 참사. 저도 붕괴 사고잖아요. 보니까 어때요? 연우는 지난 2월 대학생 등 10여 명의 목숨을 앗아갔던 경주 리조트 체육관 붕괴 사고의 피해자다. 대학 신입생이던 연우는 당시 붕괴 현장에서 4시간 만에 구조됐다. 천운으로 살았지만 사고 이후 8개월째 병상에만 누워 생활하고 있다. 연우는 그동안 29번의 수술을 받았다. 그리고 8개월째 매일 힘겨운 치료를 받고 있다. 체육관이 무너질 때 하반신이 쇠기둥에 깔려 골반과 허벅지뼈가 으스러지고 피부는 검게 죽어버렸다. 너무 사과하세요. 아니, 하지 마세요. 죽은 피부를 벗겨내고 피부 이식술만 22번. 이식한 피부에 세균이 감염되면 생명까지 위태로울 수 있어 매일 소독을 해야 한다. 아, 선생님. 너무 사랑하고요. 너무 사랑하고요, 선생님. 너무 아파요, 선생님. 엄마는 연우 손을 꼭 잡아준다. 달리 해줄 게 없다. 진통제 좀 더 줄게. 진통제로 온전히 가라앉지 않는 상상할 수 없는 통증. 매일 한 시간씩 연우는 지옥을 오간다. 한바탕 고통과 다투고 나면 엄마도 연우도 서러움이 복받친다.
고통 끝에 내뱉은 연우의 말이 엄마에게 비수가 돼 박히기도 했다. 아, 이렇게 아픈데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엄마 나 왜 살렸어. 나 죽여달라는 소리도 많이 했어. 정말 밝고 예쁘게 자라준 딸이었다. 어릴 때부터 떼쓰는 일이 별로 없던 연우는 사춘기 때도 투정 한번 부리지 않고 공부만 했었다. 그렇게 합격한 대학이었다. 연우의 꿈도 몸도 지금은 많이 아프다. 엄마 왜 그래, 엄마. 나 세상 그렇게 안 나쁘게 살았다고. 내가 왜 이렇게 아파했는지. 아, 너무 억울해. 사고는 지난 2월 17일 밤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행사 중에 일어났다. 쌓인 눈의 무게를 견디지 못한 체육관 지붕이 무너져 내려 학생들을 덮친 것. 10명이 사망하고 100여 명이 넘게 부상을 입은 대형 참사였다. 천장에서 갑자기 쿵 하는 소리가 나가지고 다 쳐다봤거든요. 설명하던 도중에도 다 쳐다봤는데 이렇게 무너지는 듯한 뭔가 그런 모양이 나오면서 막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앞쪽부터 무너졌으니까 뒤쪽에 있던 애들은 거의 다 깔렸고요. 하고 싶은 것들을 접어두고 힘들게 공부해서 합격한 대학. 이제 막 꿈을 펼치려던 아이들은 다녀오겠습니다란 인사를 마지막으로 부모의 품으로 돌아오지 못했다. 무너진 건물 잔해에 매몰됐다 구조된 아이들도 있었다. 연우도 그중 한 명이었다. 하지만 상태가 심각했다. 응급실 도착 당시 의식이 없던 연우는 보호자 사인도 받지 않고 수술에 들어갈 정도로 위급한 상태였다. 너무 착한 애인데 저렇게 됐어. 아침 예쁘게 차려입고 엄마 갔다 오게 했던 애가 저런 모습을 했으니 말도 안 되죠. 진짜 한 번도 속을 안 썩여봤어요, 쟤는. 가슴 너무 아파요. 너무 착한 예쁜 애인데 똑똑하고. 사고의 가장 큰 원인은 지붕 덮개와 이를 받치는 금속 구조물의 부실 결합 때문으로 밝혀졌다. 금속 구조물 26개 가운데 14개가 부실 시공이었다. 막을 수 있었던 인재였다. 사고가 난 지 8개월이 지났지만 연우는 일상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 부푼 꿈을 안고 막 시작하려던 대학 생활은 그날로 멈춰져 있다. 기업의 무책임한 부실 시공은 연우의 꿈도 무너뜨렸다. 몸 몇 푼 아끼자고 소중한 생명들을 앗아가는 그런 거에 대해서 너무 분했어요. 저 솔직히 돈 진짜 몇 푼 아끼자고. 얘 지금 다리 사실 처음에 절단하자 그랬거든요. 제가 못한다 그랬거든요. 너무 아깝잖아요. 이제 막 꿈을 펼치려고 한 발짝 내딛으려고 한 애를 이렇게 만들어놨잖아요. 아무것도 못해봤잖아요. 공부만 하다가 지금. 연우는 현재 어떤 상태인 걸까? 무너진 쇠기둥에 으스러졌던 다리뼈는 어느 정도 회복이 됐지만 문제는 골반이다. 부러진 뼈가 어긋나 있는 상태. 연우의 고통이 클 수밖에 없는 이유다. 얘가 뭐 조금만 골반만 다쳤다 그러면은 이제 다리 골반을 교정하는 수술을 했을 텐데 그때 상황이 워낙에 그런 수술을 하기에는 버티기 힘든 상황이었고 이제 피부나 그런 게 너무 안 좋고 하니까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사고 현장에서 4시간 만에 구조된 연우. 심각한 동상으로 26차례 피부 이식술을 받아오면서 극심한 통증에 시달리고 있다. 수면제를 들어가고 진정제랑 밤에 잠 못 자고 했기 때문에 진정제랑 그런 것도 같이 이제 주사로 들어가고 있는데 말씀하신 일반인 같은 경우는 그렇게 맞으면 심하면 뭐 2, 3일 정도 잠 안 자고 호흡곤란 증세가 올 수도 있을 정도로 양이 많이 들어갔는데 연우 같은 경우는 그게 효과가
많지는 않습니다. 갈수록 진통제 효과가 짧아져 혹여 내성이 생길까 걱정스러운 엄마. 고통이 덜어질까 이것저것 해보지만. 어떻게 이럴 때마다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엄마 어떻게 살려 엄마. 어떻게 살려. 다리 종아리 종아리. 결국 진통제와 수면제로 고통을 잠재워줄 수밖에 없다. 하지만 어떤 약으로도 해결되지 않는 아픔. 사고 당시의 기억은 연우를 잠 못 들게 괴롭히고 있다. 자꾸만 그 아이의 얼굴이 너무 생각나서 그럴 때마다 너무 무섭기도 하고 잠을 들 수가 없어요. 그냥 너무 무서워서. 진통제로 통증이 가라앉아도 잠을 자려 하지 않는 연우. 그 시간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건 가만히 텔레비전을 보는 일뿐이다. 사실 연우가 지금 제일 하고 싶은 건 따로 있다. 제가 재수를 했었거든요. 근데 정말로 하고 싶은 꿈이랄까 그런 게 생겨서 진짜 대학교 가서는 활동도 열심히 하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정말 정말 그러고 싶었거든요. 그날의 붕괴 사고만 아니었다면 연우도 이곳 대학 캠퍼스를 누비며 20살 여대생으로서의 삶을 살고 있었을 것이다. 수업을 듣고 친구들과 웃고 떠드는 너무나 평범한 일상이 연우에겐 간절한 꿈이 됐다. 연우처럼 그날 사고로 학교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피해 학생들은 또 있었다. 사고 당시 살아 돌아와 준 것만으로도 감사한 일이었다. 하지만 심각한 부상과 후유증에 절망스러운 순간도 있었다고 한다. 중환자실 있다가 일반 병실 가면서 교수님한테 진단받은 게 하반신 부부라고 처음에 받았었거든요. 한편으로는 내 앞에서 주는 건 진짜 고마운데 저 고통을 언제까지 갈지도 모르겠고 제가 평생을 못 걸으면 맨 처음에는 막 살아만 있었어도 좋겠다 싶은데 이 양 막상 딸이 왔는데 막 이거는 막 아예 막 손도 못 대지 하니까 막 말도 못 합니다. 그때 그 심정. 처참하게 다친 아이를 보며 할 말을 잃었던 엄마. 한창 꽃필 나이인데 혹여 펴보지도 못하고 평생 아픔 속에서 살아갈까 하루하루 마음 졸이고 있다고 한다. 지금이 그때보다 더 힘든. 계속 저렇게 후유증이 있으면 회복이 언제까지 어떻게 될 것이냐. 후유증이시 사는 저 딸을 지켜봐야 되는 부모도 그렇고. 한참 진짜 인생의 황금 시절은 이 목표라는 것도 없어지고 두려움에 뭔가 뭘 가슴 속에 두려움을 안고 산다는 게 언제 끝날지 모르는 고통 그리고 언제까지 치료가 계속될지 모르는 막막함. 이들은 병원비 부담과 간병으로 인해 생계가 막막해지면서 이중고를 겪고 있다고 했다. 저 같은 경우 가게를 완전히 문을 닫고 폐업 처리했거든요. 폐업을 해가지고 지금 있는데 어쨌든 돼야 중심적으로 돼야 되지만 부수적인 가족들하고도 같이 생활을 해야 되는데 제가 버리는 게 없다 보니까 딱 막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현실적인 부분에서 많이 힘들어요 저는. 그 정신과를 상담하고 약도 바뀌고 이랬잖아요. 근데 그걸 이제 이야기를 좀 해가지고 의논을 좀 하려고 전화조차도 받습니다. 옛날 같으면 못 받았으면 회의 중이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그쪽에서 다 하거든요. 8개월째 연우를 간병하고 있는 연우 엄마도 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연우의 병원비와 예기치 못한 생계의 어려움. 엄마는 요즘 불안하다. 언제까지 이 생활이 계속될지 모르는 현실.
저도 이제 제가 생업을 해서 생활을 했었잖아요. 근데 그런 게 전혀 안 되고 있으니까 제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하지만 기업 측에선 이런 사정을 고려해 주지 않고 있다고 했다. 어머님, 재차 말씀드리지만 연우에게 제공되는 음식물 등 이외의 비용 지출은 전혀 고려 대상이 아님을 강조드립니다. 고려의 대상이지 아님을 강조드린다고 이렇게. 피해자 가족들의 어려움과 서운함에 대한 마우나 리조트 측의 입장을 들어봤다. 그동안 저희 마우나 오션 리조트에서는 부사자들의 치료와 보상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상자나 가족들의 마음을 미처 헤아리지 못한 점이 있다면 이 점을 경청을 하고 소통을 해서 치료와 보상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성심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20살 연우의 삶을 송두리째 앗아간 참사. 어떤 보상으로도 사고 이전에 밝고 건강했던 연우로 되돌려 놓을 수는 없을 것이다. 사고가 난 순간 어떤 것도 돌이킬 수가 없다. 안영준 교수는 성수대교 붕괴 사고와 요즘 일어나는 사고들에 공통점이 있다고 했다. 안전점검 안전진단은 제도가 없을 당시에 일정한 결함이 생겼으면 그것을 적절하게 보수 보강을 해주는 장치가 없었어요, 그때까지. 그런데 그 사건이 일어난 후부터 일정 규모 이상 또 아니면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안전점검을 하고 정밀 안전진단을 하라는 그런 제도가 바로 시설물 안전관리에 대한 특별법이 제정됐습니다. 그 마우나 리조트는 그 5,000제곱미터 안 되는 시설물 안전관리 특별법에서 정기적으로 안전점검을 안 받아도 되는 구조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또 한 번 안전 불감증으로 인한 참사가 일어났다. 26살 꽃 같은 한창 예쁜 나이에 맞은 갑작스런 죽음. 유리 씨는 판교 테크노밸리 환풍구 붕괴 사고의 희생자다. 어머니와 단 둘이 살며 가장 노릇을 해왔던 유리 씨. 여느 때와 다름없이 출근하던 딸의 모습이 이렇게 마지막이 될 줄 몰랐다. 17일 오후 5시 52분, 유리 씨는 사고 현장에 있었다. 회사 앞 야외 공연장에 들려 잠시 구경을 했던 유리 씨. 당시 700여 명의 관람객들이 몰려들었다. 그런데 잠시 후 공연장이 어수선해졌다. 유리 씨가 서 있던 환풍구가 무너져 내린 것. 뭐 갑자기 막 이쪽으로 막 사람 비명 소리 나면서 막 뛰어내리는 이쪽으로 막 뛰어내리더라고요. 그러니까 가생이 있던 분들이겠죠. 예. 근데 그분들이 뛰어내리면서 갑자기 연기가 막 올라오더라고요. 뭐야, 먼지인지 연기인지 하여튼 그런 보였어요. 걸그룹 공연을 보려고 몰려든 사람들은 관람석이 아닌 곳에도 자리를 잡았다. 환풍구 위에 서 있던 30여 명은 무게를 견디지 못해 무너진 덮개와 함께 4층 높이 아래로 추락했다. 사망 16명, 부상자 11명. 유리 씨는 사망자 명단에서 발견됐다. 이 안타까운 죽음을 막을 수는 없었을까? 그럼 왜 비행기 안에서 그런 걸 안 하려고 거기다가 센스만 쳤어? 환풍기 덮개에 올라가 공연을 보는 동안 주변에 제지하는 안전요원은 한 명도 없었다. 여기는 올라가지 마십시오 하는 경고판도 붙이고 그래도 올라가니까 요원들이 여기 붙어가지고 올라가지 마십시오. 올라갔더라도 앉아만 걸치고 걸터서 앉기만 하십시오. 그 가운데 들어가지 마십시오 하는 안전관리가 그걸 반드시 했어야 되거든요. 축제가 열리는 광장이었고 사람들이 몰려드는 공연장이었는데 안전을 위한 어떤 매뉴얼도 없었다. 최소한의 법적 안전망도 없었다. 보건법이 있어요. 보건법에는 3천 명 이상일 경우에만 이제 허가를 받고 48시간 이전에 이제 시청을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장에 모여 있는 인원들이 700명 정도예요. 그러니까 사전에 신고를 해야 되고 이런 사항들이 보건법에서 조율이 되는 사항이 아니죠. 대한민국의 안전 붕괴. 2014년 비극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예고되지 않은 참사는 없다지만 누구에게 닥칠지는 모르는 게 대한민국 안전사고의 현주소입니다. 발 딛는 곳은 최소한의 보호막도 없는 안전사각지대고 사고가 발생한 곳마다 관련 규정이 없다고 합니다. 새로운 사고가 날 때마다 규정이 생기고 관련 법을 만드니 안전붕괴의 비극은 계속될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성수대교 참사 이후 시설물 안전 관리에 관한 법이 제정되었습니다. 안전점검이나 진단도 없이 방치해온 시설물들을 잘 관리해서 사고로 이어지는 일이 없도록 예방해보자는 취지였습니다. 그런데 안전관리 때문에 쫓겨날 처지에 놓인 이들이 있습니다. 안전하게 해주겠다는 것까지는 좋으나 그 뒤 대책은 또 없습니다. 그들을 만나봤습니다. 전북 익산시에 위치한 15층 높이의 한 아파트. 지난 9월 이곳 주민들에게 긴급 대피 명령이 내려졌다. 붕괴 위험이 높아 당장 사용을 금지해야 한다는 것. 준공 10년 만에 재난시설로 지정됐다. 언제 무너질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주민들은 집을 비워두고 떠나고 있다. 1992년 준공 이듬해에 입주한 김갑섭 씨. 여생을 이곳에서 보내겠다고 구입한 집인데 자의반 타의반 쫓겨나는 신세가 됐다. 그는 애초에 시공에 문제가 많았다고 했다. 근데 예. 철근을 해가지고 예. 콘크리트를 해가지고 자기들은 해놨다 했는데 예. 이게 기둥이 아니라 이게 뜯어보니까 이게 조적으로 해놨어요. 15층 전부 확인을 다 했습니다. 칸막이만 한 거예요. 세상에 이렇게 건물을 짓는 건설업체가 어디 있습니까? 집안 곳곳에선 이상 현상들이 벌어졌다. 나 지금 여기도 전부 울려요. 여기 한번. 이렇게 하고 나면 드르르 더 울림이 예. 바로 딱 끊치는 것이 아니라 울림이 예, 전부 전부가 되는 것처럼. 천장에 하중을 지탱해주는 수평 구조 부재인 볼을 누락시켜 천장에 점점 내려앉아 문을 여닫기조차 힘들어졌다고 한다. 이게 참 힘들어요. 내가 이제 몇 번 이렇게 키워야 이게 닫아져요. 집안뿐 아니라 아파트 밖에서도 부실 시공 흔적이 곳곳에서 눈에 띄었다. 철근을 놓고 위에다 벽돌로 놨어요. 세상에 철근만 놓고 벽돌로 놓은 이 건물이 어디가 있습니까? 참 벽돌로 잡아놨어요 지금. 상당히 위험한 상태의 담벼락. 쓰러지면 자칫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지만 방치되고 있었다. 제일 지금 위험한 것은 기울림 현상이에요. 지난 2005년 주민들이 전문기관의 의뢰에 조사한 결과 하부와 상부의 간격 차이가 8.7cm 정도 왼쪽으로 기운 것으로 드러났다. 15층 높이 건물이 기울면서 손이 들어갈 정도의 틈도 벌어졌다. 이게 지금 저쪽으로 숙는다는 얘기예요. 근데 예. 일부 분들이 보고 아, 이 건물이 뭐냐 보다 숙었습니다. 저 옆에 사는 주택 분들이 예. 아이고 이거 위험하네요. 와서 그래요. 아파트 주민들은 비가 오든 바람이 불든 늘 마음을 졸이며 살았다고 한다. 하루도 마음 편안하게 사는 날이 없어요. 안심하고 안정되면서. 병원에서 얼마나 스트레스 받고 살았는지 병원에서 고칠 수가 없대요. 약이 몸에서 약이 안 받아요. 바람이 많이 불고 그럴 때 제일 무서워요. 진짜 나도 옷을 입고 자요. 무서워서. 어서 떠나야지 여기. 진짜 떨려. 김갑섭 씨는 주민들의 뜻을 모아 지난 2002년부터 시공사 우남건설에 문제 제기를 해왔다. 2002년도 6월달에 우남건설 시공사 우남건설하고 합의하에 구조안전진단을 실시했어요. 당시 진단 결과 재난 위험 시설로 지정됐다.
긴급 보수 보강이 필요한 D등급이 나왔기 때문이다. 관리 대상으로 해가지고 있는데 여기를 보세요. 위험 유형 붕괴로 되어 있어요. 붕괴라면 건물의 재난 안전 등급은 A에서 E까지 다섯 단계로 나뉘는데 사용 제한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D와 붕괴 위험이 높아 사용을 금지해야 하는 E등급의 경우 재난 위험 시설로 분류돼 관할청에서 관리하게 된다. 그런데 왜 익산시는 해당 아파트를 2002년 재난 위험 시설로 지정하고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걸까? 그 당시는 그 게시판 같은 데도 공고를 시장님께서 이제 그런 부분은 이제 판단이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유 재산에 대한 그런 판단에 대해서는 약간 그런 부분이 좀 있었지 않았나. 준공한 지 10년 만에 재난 위험 시설로 분류된 사실에 대해 해당 시공사인 우남건설은 어떤 입장일까? 메인화형을 맞는 것은 전체 건물의 하중을 맞는 이 기둥이에요. 이 기둥이 이제 하중이 맞는 거고 여기 이제 층별 하중을 이걸 맞는 거라서 그 중에서 이제 뭐냐면 방들이라든가 다른 부분에는 다 들어가는데 고기만 지금 이게 여기가 원래 이제 그 보가 가야 되는데 보가 좀 빠리 들어갔습니다 이게. 그 시공을 저희가 그건 잘못한 거라는 거죠. 보를 넣어야 되는데 그걸 이제 빠뜨리고 간 거죠. 다 놓치고 간 거예요. 주자들이 보면 그 두 개 내지 세 개 정도 그룹으로 나눠서 의견 통합이 안 되는 거예요. 한쪽은 그래 그러면 보수 보강에서 살자. 근데 한쪽에서는 야 약재 없어 우리 새로 문화재 새로 져줘.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이게 막 치욕치욕한 거예요. 서로를 다 치욕치욕하고 그러면 합의가 안 되는 거죠. 하지만 주민들의 입장은 달랐다. 우남건설이 부실 시공한 25세대만 이주를 시켜주고 나머지 세대는 보수 보강을 해주겠다고 제시한 것. 주민들은 받아들일 수 없었다고 한다. 나머지 세대가 똑같은데 무너지면은 이걸 집단 집합 건물인데 어떻게 우리는 놔둬야 해가지고 그러죠. 결국 2002년부터 우남건설을 상대로 소송이 진행됐다. 재판 결과는 2009년 11월 원고 일부 승소로 7억 8,600여만 원의 배상금을 받았다. 소송 10여 년 만의 결과, 하지만 근본적 문제가 해결되진 않았다. 지난달 11일, 익산시는 아파트 주민들에게 긴급 대피 명령을 내렸다. 지난 8월 안전진단 검사를 의뢰한 결과, 다시 한번 붕괴 위험을 지적받았다. 그 이후로 이제 아파트에서 주요 진행에 대한 결함 부분에 대한 보수 부분이 있었어야 하는데 안전에 대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현재까지 아파트를 관리하다 보니까 2014년도 8월 정도에 좀 했었죠. 그렇게 해서 한 결과 붕괴 위험 내지 그 안전에 대한 어떤 중대한 요인이 발생할 수 있는 안전에 대한 요인이 발생할 수 있는 결론을 짓고 대피 명령이 떨어진 지 한 달째 주민들은 뚜렷한 대안도 없이 떠나고 있다. 김갑섭 씨도 근처에 임시 거처를 마련했다. 김갑섭 씨에게 남은 건 몸과 마음의 상처뿐이다. 이 일을 받고 보니까 너무나도 심각해요. 너무나도 심각해요. 그래서 시작했던 것이 지금까지 한 몇 년입니까? 4, 5년을 허송세월 보내면서 이 고통을 속에서 지금 지내고 있어요. 정말로 이 안 겪어본 분들은 이 심정을 모를 겁니다. 전문가들은 부실 공사에 대해서는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공사비의 상당 부분이 100% 이상을 변상해서 새로 시공할 수 있을 정도까지 엄벌을 처할 수 있는 법들을 만들어야 되는데 법 자체도 약하고 특히 뭐냐 우리 법이 집행 과정에서 자꾸 약해집니다. 재판 과정에서 변론 과정에서 하다 보면 끝에 가서 거의 없습니다. 이것들이 명확하게 정리될 수 있는 것이 마무리돼야 됩니다. 지난 7월 24일 광주의 한 아파트 주민들이 긴급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지하층 기둥 두 곳에 균열이 발생하면서 붕괴의 위험이 우려된 것. 60여 가구 주민들은 인근 초등학교에서 대피 생활을 시작했다.
30년 된 아파트의 위험 신호는 지하에서 터졌다. 지금 현재 아파트의 지하에 13개 기둥이 있습니다. 그게 두 개가 자굴 현상이 발생해가지고 거기 응급 조치로 40개의 잭서포트라는 철골 기둥을 전부 세워서 응급 보강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긴급 대피 명령이 내려진 다음 날 주민들에겐 필요한 물품만 챙길 수 있는 시간이 주어졌다. 지난 5월 아파트는 자체 점검에서 경미한 결함 정도가 발생했다는 B등급을 받았었다. 하지만 두 달 뒤 이런 일이 벌어진 것. 화재가 있었는데 황금에서 올려가지고 뭐 지진 난 줄 알았어요. 두 번 정도가 이렇게 건물이 너무 놀랐죠. 아, 뭐 이런 일이 다 있나 하고 깜짝 놀랐죠. 근데 우선 반찬 준비 전혀 안 되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먹어야 되니까. 긴급 대피 이후 안전 진단을 한 결과 A, B동 모두 즉각 사용을 금지해야 하는 2등급으로 평가됐다. 붕괴 위험이 있어 재난 위험 시설로 지정된 아파트는 서울 도심에도 자리하고 있다. 성북구에 위치한 한 아파트. 이곳은 1969년 정릉동 산등성에 지어진 지 45년 된 고령의 아파트다. 건물 곳곳이 무너지고 갈라져 당장이라도 무너져 내릴 듯 위태로워 보이는 외관. 지난 2008년 안전진단 결과 붕괴 위험이 상당히 높아 사용을 금지하는 2등급 판정을 받았다. 성북구청은 아파트를 재난위험시설로 지정했다. 그런데 6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18세대 34명이 이곳에 살고 있다. 관할 구청 직원도 매일 아파트를 찾아와 이주를 독려하고 있다. 계세요. 네, 당근이랑 이주 독려차 나왔습니다. 네. 안내문이. 다른 계획은 없으시고? 네. 보상 그거 해주시면 생각해 보시는 거예요. 생각 없이 내일 나왔습니다. 늘 설득은 쉽지 않다. 구청에서 나왔는데요. 어떻게 조금 알아보셨어요? 근본 대책이 하나도 없이 나가라고만. 나가라는 게 위험하니까 자꾸 동료를 들어오고 있어요. 구청에 사면 내 대본 이사 가요. 구청 우리 집 사면 내가 다 당장 이사 갈게요. 붕괴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이곳에서 나갈 수 없다는 입주민들. 그들도 그럴 만한 사정이 있다. 30여 년을 이곳에서 살아온 조복순 할머니도 달리 갈 곳이 없다. 누가 안 가고 싶겠어요? 위험한지 모르고 있는다고 하겠어요? 위험한지 본연히 알지. 그치만은 내 집 멀쩡히 놔두고 돈도 못 버는데 어디 가서 세주고 이자 돈 넣고 살겠어요. 늙은이들이. 예, 3천만 원 이자, 무이자 준다고 해봐요. 서울시에서 120만 원 한도에서 이주비를 지원하고 저렴한 이자로 3천만 원 이하 대출을 연결해주고 있지만 수입이 없는 이들에겐 그마저도 여의치 않다. 아, 돈 없으니 안 간다니까. 말 있잖아요. 내가 3천만 원 이자 3년은 무이자라고 해서 안 낸다고 해봐봐. 어? 그러면 그 3년, 4년째는 돈을 내야 하잖아, 이자. 내가 이런도 내가 못 버는데 어디로 가. 그러니요. 위험한 집에 사는 걸 누가 원할까. 빌려줘도 갚을 형편이 안 되는 이들이나 언제 무너질지 몰라 이주를 시켜야 하는 이들이나 불안하기는 마찬가지다. 이거 비 많이 오면은 위험하지 않을까요? 불안하죠. 비 많이 오면. 비 오고 바람 분다 그러고 또 이제 조금씩 겨울인데 겨울 되면 또 얼고 또 날씨 풀리면 또 하니까 항상 불안해요. 여러분 생각만 해도. 불안하지 왜 안 불안해요? 불안하지만 그거를 갈 수가 없으니까. 괜찮아요. 이게 막 뚝뚝 소리도 나요. 지난 7월 기준 서울시 재난위험시설물은 긴급보수가 필요한 시설은 200곳, 심각한 노후화로 사용을 금지해야 하는 시설도 26곳에 달했다. 개인 재산이란 이유로 관리에 소홀했다간 큰 재난으로 이어질 수 있다. 안전 문제가 일시 이제 발생이 된다면
그때는 이 재난 정도의 어떤 그런 위험 상황이 된다면 이때는 이 민간한테 맡겨서는 안 됩니다. 이건 공적 개입을 통해서 해결해야 됩니다. 뭐 안전 그 지구 같은 것을 지정해 가지고 공적 어떤 그 재정을 투입해서라도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어떤 민간의 어떤 그런 이해 판단에 맡겨야 할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8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공급된 아파트. 2020년이 되면 30년 이상 된 노후 아파트가 4배 이상 증가한다. 국민의 안전을 위해 아파트 노후화에 대한 안전관리 대책이 시급하다. 대한민국에서 일어나는 모든 안전사고는 기본만 지켰다면 발생하지 않았을 사고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는 안전불감증이 고질적인 문제입니다. 최근에는 고속도로 터널 공사장에서 부실 시공 문제가 터졌습니다. 지난 10일 터널 공사 현장에서 전국적으로 부실 시공이 있었던 사실이 검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2015년 말 개통 예정으로 공사가 한창인 강원도 인제터널. 총길이 11km로 국내에서 가장 길고 세계에서도 11번째로 긴 터널이 될 예정이다. 강원도 동홍천과 양양을 잇는 고속도로에 11km나 되는 국내 최장 터널이 함께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곳 터널 공사 현장에서 안반 붕괴를 방지하는 락볼트를 상당량 빼먹고 시공한 사실이 드러났다. 락볼트는 공사 현장에서 볼 수 있는 철근과 비슷한 모양으로 터널 굴착 과정에서 안반에 삽입해 무너지는 것을 방지한다. 터널 안전성과 직격되는 중요한 자재다. 인제터널은 설계상 락볼트 12만여 개를 시공하도록 돼 있었지만 75%에 해당하는 약 9만 개만 넣은 것. 빼먹은 3만여 개는 어디로 간 걸까? 조사 결과 락볼트 부실 시공으로 드러났다. 하도급 업체는 락볼트를 빼돌렸고 시공사는 자재 관리를 부실하게 한 것. 국내 최장 고속도로 터널인 만큼 절대적인 안전이 보장돼야 함에도 시공사 대우건설은 관리 감독을 어떻게 한 걸까? 일단 모르겠냐? 그거를 모자라다 이거는 상상도 못하고요. 저희도 사실은 뭐 모자란 거에 대해서는 소명서에서 소명하겠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락볼트 빼먹기 부실 시공은 인제 터널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이루어졌던 것으로 밝혀졌다. 2010년 이후 한국도로공사가 발주한 121개 터널 중 78개 터널에서 락볼트를 적게 시공한 사실이 밝혀졌다. 이번 사건은 업계 관계자가 국가권익위원회에 제보를 하면서 수사에 들어갔다. 완전범죄라는 의식이 있었고요. 그래서 누구도 이걸 밝혀내지 못한다는 걸 인식이 있었기 때문에 마음대로 빼먹을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그 구조제로 쓰인 이 구조, 그 락볼트 같은 구조제 이걸 절반 이상은 빼먹을 수 있어요. 이번에 그 속초 쪽에는 보니까 3분의 1만 시공하고 3분의 1을 빼먹었더라고요. 이게 가능하겠어요? 주문진 속초 509 터널의 경우 락볼트를 실제 수량의 30여%만 시공한 사실이 드러났다. 락볼트가 설계보다 이제 70%가 빠져 있다. 그럼 이제 그 터널 공사는 어떻게 판단을 내릴 수가 있겠습니까? 일단은 설계에서 빠진다는 건 70% 빠진다는 것은 뭐 어떤 개념으로 보든 상식적으로 잘못됐다고 봐야죠. 대형 트럭이 벽면을 갖다가 혹시 졸업 운전하다가 그 들이받거나 하면 충격 받으면 안 무너지고 벽이겠어요? 네? 그러면 그 속에 있는 그 지나가는 차들은 어떻게 됩니까? 이게 순식간에 이 사고라는 게 생길 수 있거든요. 이게 뭐 지진 내진 설계 아무리 잘해도요, 거기 자재 빼먹으면 방법이 없어요. 설계 아무리 잘 설계대로 시공 안 해버리면 보상을 못한다는 거죠. 지난 2012년 도쿄 나고야 중앙고속도로의 한 터널에서 일어났던 붕괴 사고. 사고는 천장 볼트가 낡아 쉽게 풀리면서 비롯됐다. 270개의 콘크리트 패널이 줄줄이 무너져 내리면서 달리던 차들을 덮쳤다. 이 사고로 9명이 숨졌다. 낡은 볼트가 대형 참사를 불러온 것이다. 국내 수많은 터널도 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게 됐다.
터널 공사 현장에 만연해 있던 락볼트 빼먹기. 삼성물산, 대우건설 등 대기업을 포함해 건설사 71곳이 적발됐다. 삼성물산이 시공하고 있는 함양 성산 609의 백전터널. 하도급 업체 소장이 4천여 개의 락볼트를 빼돌린 사실이 드러났다. 시공사인 삼성물산은 몰랐을까? 개수보다 4천 개가 없다. 금액으로는 1억을 지금 뭐 1억이 지금 비는 거 아니겠습니까? 4천 개가 없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퍼센티지로 따지면 거의 뭐 30% 육박하는 겁니다. 4천 개라가 없냐고요? 예. 3천 개 정도의 그 저기 세금 계산서가 없다는 얘기예요? 세금 계산서가 없다. 네. 설계대로 문제없이 락볼트를 시공했지만 세금 계산서만 누락됐던 거라는 입장. 하지만 조사 결과 하도급 업체 현장 소장과 삼성물산의 직원이 불구속 기소 처분을 받았다. 주요 자재가 들어오면 그날 입고 날짜별로 몇 개가 입고되고 그다음에 그날 공사에 몇 개가 사용됐는지 그걸 그 매일매일 한 장씩 기재를 합니다. 현장 소장하고 감리의 그 결재를 받아야 되거든요. 받아가지고 매일매일 보관하고요. 그다음에 한 달간 쌓이면 이게 또 엑셀표 같은 걸로 직계를 좀 냅니다. 자재 관리나 시공 과정을 면밀히 관리 감독하는 검측 감리원은 현장에서 무엇을 했던 걸까? 모를 수도 있어요. 이 터널 작업은 24시간 주야로 돌아가기 때문에 이 사람이 24시간 근무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사실 터널 작업들은 2개월에 3개월씩 시공사에서 돌려가면서 작업을 하거든요. 주간에는 자기가 계속 감찰을 하지만 야간에 밤새도록 감찰을 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고 그리고 그 락볼트 같은 경우는 박사마자 그 소크리터 그 라인 공을 바로 치기 때문에 방금 순간 보지 않으면 알 수가 없는 부분도 있거든요. 지금 락볼트가 누락 시공되게 된 것은 주로 그 야간 시간대 관리 감독의 취약한 시간에 주로 이루어진 부분들입니다. 지금 그런 부분들은 우리의 도로공사에서 대책을 마련해서 지금 시행 중에 있습니다. 관행처럼 빼먹고 관리도 허술한 락볼트 시공. 안전 제일이란 구호가 무색한 공사 현장. 본질적인 문제는 무엇일까? 지금 시설물 건설할 때 최저가 낙찰제가 도입되어 있습니다. 누가 얼마나 싸게 넣어서 건물을, 시설물을 만들어주느냐. 그러다 보니 안전시공, 품질시공은 이미 벗어나는 겁니다. 감리는 시공사로부터 이제 비용을 이제 그 보전받기 때문에 많은 일거리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그런 그 시공사하고의 어떤 그런 편안한 관계가 필요할 것 같고 그런 것이 결국은 안전 부분에서 제대로 감리해야 할 부분들을 소홀하게 여기는 그런 뭐 하나의 중요한 이유가 된다 봐야 되죠. 지금까지 보신 문제점을 고치는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감리 제도는 감리비를 시공사가 아닌 발주처나 제3의 공적 기관을 통해 지급하도록 하여 개선할 수 있습니다. 시공사의 부실 시공 문제는 최저가 입찰제를 폐지하고 영국처럼 품질 안전 시공과 유지 관리 항목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공사를 주는 제도를 도입하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아이가 걷기 시작하면 엄마들은 모서리마다 보호 쿠션을 씌워놓습니다. 혹시 넘어지면서 모서리에 찧어 크게 다치지 않을까 싶어서입니다. 이처럼 안전시설은 물론 안전교육에 대한 정부의 과감한 투자가 필요할 때인 것 같습니다. 늦은 밤까지 저희 PD수첩을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너희가 백성들을 행복하게 한 자들이냐? 고개를 들라. 행복을 널리 퍼뜨리겠사옵니다. 어서 가서 방방곡곡 행복을 전하라. 걱정이냐? 출동! 메리츠 화재. 몽룡씨 곁엔 제가. 타이어 말고도 꼼꼼하게 봐주면 좋겠는데. 마음까지 맡길 수 있어야 스마트 케어. 디스테이션. 주말인데 나가니? 여자친구도 없는 게. 돈도 없는 게.
주말을 즐기는 법이 다 끼었다. 주말을 화끈하게 찾아가자. 티멤버십 SK텔레콤. 자동차와 모바일이 통하는 세상을 열다. 우월하게 남다르게 Better and different. New SM7 Nova. 형 얼굴이 왜 그래? 형 무슨 고민했지? 니들은 말해도 몰라. 그럼 형도 만나볼래? 그럼 애들이랑 그 노후 문제를... 삼성화재 RC를 만나면 근심이 사라집니다. 좋은 얼굴이 됩니다. 삼성화재. 그래, 가스비만 줄어도 좋아하던 때가 있었지. 이젠 전기까지 만들어주는 보일러. 컨덴싱 보일러? 여기까지 왔다. 국가대표 보일러? 형동남이엔. 강인한 눈빛, 자신감 있는 행동, 급이 다른 존재감을 드러내다. All new Sorento. 끊임없이 기록을 깨고 아낌없이 돌려주고 흔들림 없이 함께 지키고 대한민국 생활금융 MG 새마을금고. 빨리 가는 것만이 앞서가는 것만이 혁신은 아닙니다. 잘못된 길은 다시 돌아가고 낡은 생각은 과감히 바꾸어가는 우리의 혁신은 속도보다 방향입니다. 긍정의 방향으로 우리는 더 나아갈 것입니다. 긍정, 혁신의 방향이 되다. 현대그룹.